몰랐네. 게스트인 줄 알았어요. 죄송합니다. 제 위주로 가셔야 돼요. 원래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. 저 사람 죽지 않았네. 서인구 게이라고. 아, 그거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. 이상하잖아. 노라 씨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좀 기다리시오. 매주 새로워집니다. 화요일은 화신! 자, 야, 매주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진화를 하는데 이제 예. 새로워지다 못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. 갑자기 뭐 긴 게 하나 들어왔어요. 야, 나는. 화요일에 볼 줄 몰랐네. 야, 수요일 정도에 볼 줄 알았는데. 야, 역시 김구랑 들어오면 막 하는 거 다 받아들여. 1년 동안 거쳐졌어. 네, SBS 김구랑은 저한테는 정말 친정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SBS 공채. 아, 정말요? 네, SBS의 탕아입니다. 돌아온 탕아. 아니 그래도 예. 오셨으니까 신고식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여쭤보고 싶은 게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아니 근데 저는 사실요. 아 그리고 저 죄송합니다. 오늘 제가 오늘 약간 인트로는 좀 제 위주로 가줘야 돼요. 왜냐면 많은 지금 언론은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인트로만 이렇게 하고 저 사실 봉태규 씨도 궁금했고 청강 씨도 궁금했고 뭐 그러니까 야 옛날에 이런 네. 얘기도 안 했어요.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한테 좀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. 사실 저는 진짜 굉장히 또 어색한 게 네. 이 구석탱이 정말 오랜만에 앉아요. 옛날에 나 그래도 한 원투였거든. 네. 아, 이렇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이게 또 여기 중심이고 우리 둘이 구석이에요. 윙이에요, 윙. 이거 윙으로 봐줘야 돼. 왜 그 변이야? 왜 그 변이야? 평소에 김구라 씨 이미지가 어땠어요? 실물은 어떤 것 같아, 실물? 화면이 난 것 같아. 나 보지 말고 저쪽으로 봐. 저 모니터를. 네. 야, 김희선 씨 얼굴이 정말 요만하네요. 야, 그런 점은 되게 좋다. 김희선 씨 옆에 있으니까. 야, 진짜. 아, 그래요? 야, 진짜. 옮기려고. 이거 한 번,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. 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더 가까이 좀 붙여봐요. 오빠랑 한번 사진 찍는다고 하고 포즈 한번 취해줘요. 예. 아니면 뭐, 야. 어떻게 해드릴까? 오. 두 분은 예, 두 분은 서서히 친해지면 돼요. 서서히 친해지면 돼요. 어쨌든 뭐 화신에서는 제 후배인 거죠? 예, 뭐. 아니 김희선 씨는 나도 어떻게겠습니까? 김희선 씨 저희 화신 격하게 환영합니다. 예. 게스트 예, 소개해 주시죠. 자, 오늘 네. 화신이 엄선한 승률 높은 게스트 화신을 선택한 안목 있는 게스트 최강희, 박정철, 봉태규, 서인구 네, 그리고 봉태규 한 15분 뽑고 서인구 10분 뽑고 뭐 아유 야 금세 끝나겠네. 특히 우리 김희선 씨가 반지하지 않는, 별로 반기지 않는 또래의 여배우가 나왔다는 거예요. 왜요? 또래의 여배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저희 같은 같이 있었어요. 어, 진짜? 아, 샵이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미용실에서 이미. 아, 약간 형식적인 인사하는 사이군요. 어머, 너무 예뻐요. 이런 인사, 여배우 인사. 아, 이거 내가 들어왔다고 막 하는 거야? 기분이 아주 세게 지르더라고요. 어때요? 그거는 그 작품 무슨 작품 같이 했었죠? 완화 준하라는 영화 했고요. 맞아 맞아. 재밌구나. 드라마도 했어요. 어 드라마도? 해바라기. 어 맞다 맞다. 어 맞아요 맞아요. 해바라기. 네, 네 맞아요. 네. 네.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. 아니 아니.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. 아니 아니 아니. 그게 아니라 나는 되게 어린 줄 알았어요 나보다. 완화 준하 촬영할 때 희선 씨가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. 너 몇 살이야? 어, 그러니까 너라 그랬잖아. 어린 줄 알고. 동갑이야. 아니, 근데 둘이 코드가 안 맞네. 응, 안 맞아. 근데 안 맞으면 굳이, 안 맞으면 굳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. 안 맞으면. 굳이 맞추려고 하는 순간 비밀이 발생하는 거야. 아니, 나는 사실 최강희 씨 이렇게 보면서 김숙하고 친하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. 아,